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보죠. 떠올려 보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매우 그립습니다. 매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겠네요. 그죠? 자, 기억나셨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我爱你.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我很爱你.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我想你. 나는 당신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我好想你. 네, 되셨나요? 자, 지금 이제 我爱你. 我想你. 자, 이런 문장 형태가 사실은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문형 때문에 중국어는 이제 서술어가 앞에 오니까 목적어보다 이런 문형 때문에 중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비슷하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중국어도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목적어에 앞쪽에 나온다. 이런 문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 我爱你, 我想你. 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我相信你. 이런 표현들은 뭐 다 좋은 표현들이죠. 我相信你. 我相信你. 자꾸 이 시를 쓰게 되네요. 我 相信你, 我相信你, 我相信, 相信, 相信. 아까 이제 생각하다는 想이었죠. 이거는 일성이에요. 相, 相, 相信, 相信, 믿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믿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서로 믿는다는 뜻이죠. 서로 믿는다, 믿다, 신뢰하다. 我相信你, 나는 너를 믿어. 我相信你, 난 너를 믿어. 我相信你, 난 너를 믿어. 그죠? 我相信你, 我相信你, 난 너를 믿어. 뭐 좋은 말이죠. 기억해두면 좋겠죠. 我相信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난 너를 믿지 않는다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배우셨어요? 부정부사. 뭘 쓰죠? 네, 부. 부. 我不相信. 我不相信你. 난 널 믿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 어떤 말을 했을 때, 나 못 믿겠어. 我不相信.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我不相信. 나 못 믿어. 못 믿어. 안 믿어. 我不相信. 안 믿어. 그리고 난 널 못 믿어. 나 너 안 믿어. 我不相信你. 그렇지만 난 널 믿어. 이 표현이 더 좋네요. 그죠? 我相信你. 난 당신을 믿습니다. 我相信你. 네. 계속해서 네. 너무 딱딱하죠? 자, 보시면서 반복해서 따라 읽으시면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주의 깊게 듣고 따라 말해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한번 써보시고 책상 앞에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전체가 끝나면 한번 전체적인 텍스트는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너 어디가? 기억나세요? 너 어디가? 아마 한 열 번째 영상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너 어디 가니? 그렇죠. 니취나얼. 그죠? 니취나얼. 너 어디 가니? 니취나얼. 그리고 거기서 취学校.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이런 표현도 배웠죠. 자, 오늘은 니취나얼. 그게 아니고 거기 대답에 가까운 물음. 자, 밥 먹으러 갑니다.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밥 먹으러 가다. 취츠판.
같이 吃饭. 吃饭, 밥을 먹다. 吃饭, 밥을 먹다. 去吃饭, 밥 먹으러 가다. 밥 먹으러 간다. 去吃饭, 我去吃饭, 나 밥 먹으러 가. 我去吃饭, 나 밥 먹으러 가. 我去吃饭, 나 밥 먹으러 가. 去吃饭. 자, 你去哪儿? 그럼 你去哪儿 그러면 뭐 나 밥 먹으러 가. 뭐 크게 틀린 대답은 아니겠죠. 그죠? 你去哪儿? 我去学校. 我去餐厅吃饭.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되고. 자, 去吃饭,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뭐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去看电影. 去看电影. 뭐 너 단어들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어려우시니까 자, 吃饭만 기억하는 걸로 하시죠. 吃饭, 吃饭, 去吃饭, 밥 먹으러 간다. 근데 이제 이런 문형 잠깐 보시면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보면 가다라는 동사와 먹는다라는 동사가 같이 나란히 나오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동사가 연속으로 나오는 형태. 취습한, 밥 먹으러 가다. 밥 먹으러 가다. 밥 먹으러 가다. 먹다, 가다. 그죠? 우리말 어순에 보면 밥 먹으러 가다. 그럼 먹다라는 표현과 가다라는 표현. 먹다가 먼저 나오고 가다가 뒤에 나오죠. 밥 먹으러 가다. 근데 중국어는 취습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밥 먹으러 가다라는 표현 하면 우리가 먼저 어디 식당을 가든지 가야지 밥을 먹잖아요. 그죠? 뭐 가야지 밥을 먹잖아요. 동작이 발생한 순서. 가다가 먼저냐 먹는 게 먼저냐. 가다가 먼저죠. 그죠? 취츠판. 가서 먹는 거니까. 취츠판. 그죠? 츠판 취가 아니고. 취츠판. 취츠판. 그래서 이 가다인데 이 가다에 해당하는 목적지가 만약에 있으면 취 다음에 오겠죠. 그죠? 취 찬팅 츠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취 츠판. 밥 먹으러 가다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취 츠판. 밥 먹으러 간다. 워 취 츠판. 나 밥 먹으러 가. 워 취 츠판. 나 밥 먹으러 가. 나 영화 보러 가. 그러면 워 취 칸 디에잉. 我去看电影去看电影去看电影. 영화도 너무 흔하니까 한번 우리가 배워볼까요? 취, 얘는 밥을 먹다니까 吃饭. 영화는 보는 거니까, 영화는 보는 거니까 칸 디에잉. 디에잉 디엔 잉, 띠엔잉, 이렇게 쓰거든요. 요 띠엔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 생소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문 시간에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띠엔, 띠엔잉, 영화. 취칸 띠엔잉, 영화 보러 가다. 취칸 띠엔잉, 영화 보러 가다. 밥 먹으러 가다가 뭐였죠? 취, 吃饭.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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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饭. 취, 취츠판, 츠, 츠판, 츠판. 이 츠가 좀 권사름인데 조금 어렵죠. 나중에 한번 발음 편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조건 지금은 비슷하게 한번 소리를 내서 따라 읽어보세요. 츠판, 밥을 먹다. 취츠판. 이 취도 조금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이게 추가 아니고요. 원래는 그 단음모에서 단음모에 대해서 처음에 그 성저 표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음모 중에서 이게 있거든요. 얘가. 얘가 있는데, 얘는 거의 뭐 단독으로 나올 때 제외하고는 거의 얘가 안 보이게 나오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지, 나, 치, 시, 얘 뒤에 이제 얘가 있을 때는, 실제 표기될 때는,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 뒤에는 이 우라는 음모가 붙는 음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면 전부 얘라고 우리가 간주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얘는 그러니까 취라고 하는 게 추도 아니고 그죠? 이상하죠. 취라고 하는 게 얘는 우인데요. 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의 입모양으로 위를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을 모으고 위, 위, 위. 그래서 취. 어디 갔어? 가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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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취치판. 취치판. 조금 어렵죠?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성조의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네, 의미를 구분하는 데 있다고 했죠. 예, 성조, 그래서 성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성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뜻이 잘못 전달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뭐 굳이 꼽으라면, 유창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 유창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따라 읽고, 많이 듣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중국인들도 성조가 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똑같이 따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그냥 연습하세요.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말해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엉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취스판, 밥 먹으러 간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밥 먹으러 갔으니까 물어보겠죠. 뭐 먹을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배운 앞에 배운 단어로 충분히 조합할 수 있어요. 뭐 먹을래요? 제일 가깝게 배운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샹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려고 하다 할땐 조동사로 쓰이거든요. 조동사.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난널 그리워하고 그리워해. 뭐였죠? 我想你, 그죠? 我想你. 이때의 想은 동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 발음은 똑같아요. 想. 想.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동사로 올 때는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동사로 올 때는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조동사로 올 때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동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배웠다. 뭐죠? 밥 먹으러 가다가 뭐였죠? 취츠판. 취가 가다란 동사거든요. 샹 취. 그러면 가려고 하다. 가려고 생각하다. 그죠? 츠판. 밥을 먹다죠. 밥 먹으러 가다. 취츠판. 먹으려고 생각하다, 먹으려고 하다. 샹츠. 그죠? 샹츠. 그래서, 뭐 먹을래? 그러면, 니 샹츠 什么? 그죠? 샹츠 什么? 뭐 먹을래? 샹츠 什么? 자, 什么란 동사 유용하죠? 무엇을 먹으려고 하니? 샹츠 什么? 무엇을 먹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뭐 먹을래? 그런 뜻이 되겠죠. 你想吃什么? 你想吃什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취스판, 밥 먹으러 가다. 想吃什么? 뭐 먹을래? 이두 가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밥 먹으러 가자. 취스판, 취스판, 뭐 먹을래? 想吃什么? 그죠? 앞에 주어는 뭐 넣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워 취츠판 나는 밥 먹으러 간다. 워 취츠판 나는 밥 먹으러 간다. 니샹츠什么? 니샹츠什么? 너뭐 먹을래? 니샹츠什么? 너뭐 먹을래? 너뭐 먹을래? 그죠? 니샹츠什么? 너뭐 먹을래?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밥 먹으러 가다가 뭐죠? 취스판. 너뭐 먹을래? 니 샹츠 什么?
당신은 뭘 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당신은 뭘 드시겠어요? 닌샹추什么? 그때는 닌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니 대신에 닌. 닌샹추什么? 네. 취수판. 니샹추什么? 두 개의 문장. 이번 시간에 네, 포인트였습니다. 취수판. 니샹추什么? 하나가 더 있었네요. 앞에 한 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난 널 믿어. 아, 좋은 표현이네요. 난 널 믿어. 뭐였죠? 난 널 믿어. 我相信你. 我相信你. 난 널 믿어. 我相信你. 그죠? 相信, 믿다. 相信, 믿다. 我相信你. 난 널 믿어. 그죠? 아, 세 가지 문장이었네요. 이번 시간에. 그죠? 我相信你. 去吃饭. 你想吃什么? 그죠? 你想吃什么? 我相信你去吃饭,你想吃什么? 我相信你去吃饭,你想吃什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